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니 왜 이제야 돌아왔어? 아니 매주 올린다 해놓고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나 다시 열심히 할게 진짜. 그래도 요즘 다시 1인 1영상 도전하고 있으니 모두 응원해주렴. 안 올리면 와서 혼내줘도 된단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포켓몬들일지 바로 가보자구나. 메타그라스랑 삼삼이래. 둘 다 다른 포켓몬과 합체한 특별한 포켓몬들이지. 이 중 하나는 포토샵 하는데 3시간, 하나는 20분밖에 안 걸렸단다. 과연 어떤 포켓몬이 더 강력한 포켓몬일지 한번 찾아보렴. 영상의 시간 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놨으니 왼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1분으로, 오른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2분으로 넘어가보렴. 쇼츠로 보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 결과를 글을 달아두었단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좋아, 결정했어! 왼쪽에 메타그라스 던질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메타기가스군! 아하! 겁나 멋있어! 슈퍼컴퓨터와 같은 메타그라스의 지능으로 상대 모든 기술을 회피한 후 레지기가스의 파괴력으로 적의 파센티지! 전설과 600쪽에 만나 강력함에 더불어 겁나 멋있는 메타기가스지만 몸통과 다리 사이 조금 철묘한 위치에 불이 무성이나 있어 간혹 겨털이 아니냐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아니 겨털 뭔데? 그래도 나름 관리를 잘해서 만져보면 복슬복슬 기분이 좋단다. 다만 만진 후에 손은 꼭 씻도록. 됐어 더러워, 너나 만져. 복슬복슬 반전 매력의 메타기가스가 마음에 들었니? 그렇다면 과연 오른쪽 포켓몬의 정체는 무엇일지 함께 보러 가보자. 오른쪽의 삼삼들을 넌낼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이런, 다시 내려오구나! 아니, 도대체 방이 뭔데? 무시무시한 삼삼들이가 조금 다른 의미로 더욱 무시무시해졌지. 삼삼들의 공격성을 닮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데 특히나 머리카락이 풍성한 적을 무척이나 싫어한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오, 포켓몬 모감에 이런 이야기도 써져 있구나. 나시대레를 본자 차라나라 나시머리로 외치지 않으면 탈모가 올 것이다. 저 차라나라 나시머리! 저 차라나라 나시머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녀석이었잖아. 울사방님들도 빨리 댓글에 차라나라 나시머리를 적어서 머리카락을 지키렴. 혹시 혼자만 당하기 아쉬운 서방님들은 고정 댓글에 이 링크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렴. 바로 나시대레가 골라주는 마법의 링크란다. 와 진짜 악마다. 보내고 바로 도망치는 거 잊지 말고. 그렇다면 과연 왼쪽 포켓몬의 정체는? 어떻게 고른 포켓몬은 마음에 들었니? 다음 주 금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킬 거란다. 방송 시간은 하루 전 실시간 방송 예약으로 유튜브에 띄워놓을 테니 참고하고 재미없어도 의리로 끝까지 봐줄 거지.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 방송 규칙 같은 것도 정할 테니 꼭 지켜주길 바랄게. 항상 재밌게 봐주는 울사방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 그럼 또 보자구요.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다음에 또 봐요 제발.